6.13 지방선거 격전지를 찾아가 보는 순서 광주 서구청장 선거입니다. 현직 청장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가운데 집권 여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서구청장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서대석 후보와 무소속인 이무진 현 청장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이성일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민주당 서대석 후보는 집권 여당의 높은 지지율과 2010년 지방선거부터 터를 닦아온 저력을 바탕으로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한약고 이전 부지 문화산업단지 조성과 제2노인복지타운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민선 7기는 문재인 정부와 임기를 같이 합니다. 그런 점에서 6.13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광주 시민들께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재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이무진 후보는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한 행정 전문가로 지난 4년간의 구정 성과를 주민들이 평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민 대통합위원회 구성, 제2서구 노인복지관 건립 등이 주요 공약입니다. 6기에 이룩한 그런 성과를 기반으로 전국의 자랑스러운 명품 서구, 으뜸 서구를 완성해가는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평화당 이성일 후보는 가상화폐 보급과 주민행복지표 도입 등 실험적 공약을 내세우며 정책통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상무지구 상권과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이 함께 있는 광주의 대표적 도농복합지역 광주서구. 최근에는 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 개발과 상무소각장 부지 활용, 마륵동 탄약고 부지 활용 등 개발 사업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도심과 신도심, 개발과 보존을 아우르는 통합적 공약을 앞세운 후보들의 각축전이 뜨겁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